여기에 캐스케이드, 노스 캐스케이드 내셔널 파크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엘크 버그하고 버팔로 버그 있다 그래가지고 스탑바이 해서 오르 했는데 한국분이 운영하네요. 몇 말 전에 이 사인을 보고 와서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캐스케이드 내셔널 파크에 오는 길에 엘크 버팔로 아니다 아니다 엘크 했다 이게 그래. 이게 엘크 밋입니다. 엘크 맛이 어떤가 전혀 알 길이 없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하더라고요. 근데 22불 플러스 세금 해가 24불입니다 엄청 비싸요. 엄청 엄청 비싸요. 버거킹에 가면 두 개에 5불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락피쉬. 우리말도 락피쉬예요? 아니지. 미국 무슨 한국 무슨 락피쉬나 양념장하고 무슨, 오늘 무슨, 저녁 디너는 돔 종류다. 돔 종류. 오늘 저녁 이게 양식이 아니고 자연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지요? 락피쉬 고기 좀 쉽다. 고기 맛있네. 연하고 고기가 되게 연하고 소프트하고 맛이 괜찮네요. 맛있네요. 제가 이게 한국어로 우럭이랍니다. 우럭. 영어로 락피쉬, 우럭. 고기가 맛있네요. 노스 캐스케이드 내셔널 파크에 왔습니다.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습니다. 금세이지 죽었습니다. 저 산 위에 흰구름. 눈이 있습니다. 위에 흰 구름. 그런데 사진으로는 안 찍힙니다. 그렇고 관련해서 보좌관 저 보좌관 중에 10 넘으면 저렇게 보면 저 저 정상에는 눈이 있습니다.
저기 안 녹는 근래 있을까? 이러면 녹을 것 같은데. 여기 비지터 센터는 문을 닫았습니다. 장인에 와서도 문을 닫았더니 원래도 문을 닫았네요. 안 엽니다. 여기 벽보판에 1시간, 2시간 있는 사람은 어떤 트레일을 하고 해프데이 하이킹, 풀데이 하이킹, 풀데이 출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하이킹을 하면 됩니다. 여기 그리즐리 베어하고 블랙베어를 비교해 놨습니다. 발 한번 보세요. 발가락. 와, 저 발에 한번 맞으면은 사람 가뿐히게 안 생겼습니까? 여기 캠핑 온 사람들이 음식을 저 추리에 매달아 놨습니다. 곰이 못 달라들도록. 근데 곰은 쳐다보고 있네요. 테이블마다 이렇게 곰 온다고 조심하랍니다. 여기는 캐스케이드 내셔널 파크의 RV 캠핑장입니다. 넓고 좋습니다. 여기는 RV 파킹도 할 수 있고 텐트도 칠 수 있습니다. 호수 맞는 것 같은데? 호사리밭 보세요. 이 고사리를 따려면은 5월에 와야 됩니다. 5월에. 5월 초에. 와, 여기 고사리 밭 한번 보세요. 우리. 여보, 여보. 응? 저런 건 아직까지 좋아하니 저런 거는 안 열어나 봐요. 고장이 되시 세상에, 고사리 밭이. 세상에, 세상에. 이게 뭐, 끝도, 끝도 없네. 이게 고사리 밭이에요, 이게. 우리는 지금, 통발로로 가봅니다. 어떻게 될 건가는 모르겠지만서도. 이제, 물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세상에, 세상에. 고사리 밭 한번. 고사리가 내키만 하다. 들국화입니다. 이쁘지요?